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자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울산대학교 정신과 전문의이신 최명기 교수가 쓰신 걱정도 습관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위 삶을 위협하는 걱정의 정체와 극복의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정신과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누구냐면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보다는 주로 걱정의 문제로 가장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걱정, 혹주하는 생각, 이것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상담하다 보면 또 유별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별나지 않은 걱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소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좀 다스리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자가 걱정에 관해서 연구하면서요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 뭐냐면 걱정도 사실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온 걱정도 있지만 적지 않은 걱정들이 아직 고민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화돼서 그 습관에 대한 걱정으로 이 걱정이 시작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교수가 이 습관화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격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잘 이해하면 자기의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감정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감정 일지를 적어준다. 내가 내 감정이 어저께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내가 그 자기 성격을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걱정거리인지 아닌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읽으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적 조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적인 해결 방법과도 참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걱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란 말 자체,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이 worry라는 말 자체가 목을 조르다, 숨을 막히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목이 졸리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도무지 생각이 나죠. 너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걱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든다 하더라도 이 걱정 자체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말한 두 가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자손이다,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녀됨을 말씀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을 잘 우리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는 감정일지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좀 은혜일지를 좀 적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때 딱 일어났더니,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그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귀한 하루 주셨구나. 참 큰 은혜다.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 손을 잡고 무언가를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좀 적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기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신다면 우리에게 걱정거리 많이 주세요? 아니면 은혜거리 많이 주세요?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작가 윌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앞으로 가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하고 기도. 너희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걱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인생을 속단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막고 이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적인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걱정의 실체와 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정황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머무는 도단성에 침략해서 성을 에워싸는 것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8절 이하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게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올라로 따지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아람 왕국입니다. 이 아람 왕국이 강대할 때가 있었고 또 약소할 때가 있었는데, 이 강대할 때 어떤 일을 항상 북이스라엘 침략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들이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전략을 세우면 누가 금방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금방 아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뭘 지는 시작은 거기에 그걸 다 알아요. 어디에서 좀 공격하자면 그 공격의 루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통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저들이 잘 아느냐 라고 했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에게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고 그 왕에게 고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겁이 나죠. 두렵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성까지 말과 병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는요, 나라와 나라 싸움, 사람과 사람 싸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싸움의 본질은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작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그렇다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게만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데 세상의 도전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봐주지 않아요.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도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언제 하나님을 주로 만나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만날 때가 많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낙심할 때 그를 붙잡으시는 걸 말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할 때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까지 와서 그 성읍에 내렸었습니다. 아마도 적잖이 큰 군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깜짝 놀라고 감당하서는 큰 군대가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너무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그 사안이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너무 두려워. 아 어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믿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 우리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하 내 주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엘리사의 사원도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속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고 나면 내 가족도 슬퍼하겠지.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떨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속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굉장히 성공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가 그 말을 듣다가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위로 받았을까요? 안 그래요. 왜? 자기 눈에는 아무도 우리 함께한 자는 아는 거예요. 저도 군사들의 더 큰 그 이 심각한 상황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예를 우리 성도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할 때 여러분 물론 중요한 위로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때로는 듣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이 답답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속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뭐 곤란주의 부채질하는 거냐고 차라리 말이 나지 말지 속상해가지고 그 좋은 말인데 불구하고 들리지 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속단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사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은 이 엘리사 사안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아람 군대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인생에 연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하게 하시는 영적인 도구이자 선물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영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엘리사의 수많은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결코 믿음의 감당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도우심을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요 몰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나님 무릎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뭐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이신 영적인 열쇠입니다.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는 문을 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수도 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고백을 잘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걱정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걱정은 멈춰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걱정은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세상 보지 않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면 다른 것을 점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절망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걱정은 멈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속단할 수밖에 없어요. 속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에 대한 기억을 가슴으로 가져와 소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믿으세요?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소망이 되려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격할까요? 사단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했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교회 열심히 섬겨라, 사람들 열심히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말고 내일부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 멈춰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지식에만 멈춰있지.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머릿속에 가두어서 뜨겁게 갈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 관해서는
정말 거의 정말 박사학위 수준으로 아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호주에 있는 한인 교육사를 쫙 깨게 됐어요. 얘기하면 이분이 이거 얘기해주고 저번 얘기해주면 아 교회가 정말로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정말 제가 다른 교회 소식까지도 잘할 정도로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으로. 그럼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지? 가슴으로 내려와서 힘을 받아야지.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머리의 눈이 감추어지고 뭐예요? 가슴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의 사안이 그 영적인 눈이 떠지자마자 그 몸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오히려 그 아람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눈뜨기 전에는 가슴에 눈을 뜨기 전에는 분명히 아람 군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지요. 눈을 뜨고 나니까 아 이제부터 이 걱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기도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실제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부터 오는 역사를 방해할 수 없으니까 뭘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기도해서 왜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겠어? 사단을 심어주는 실망감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거고 이건 열심히 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은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좁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복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기 때문에 내 인생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요, 한국을 떠나면서 정말 톡톡히 하나님을 열심히 받았어요. 목사들이 사실은 가르치긴 잘해도 자기 삶에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많아요. 머리에서 맹맹 도는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한국 떠나면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무릎 꿇으면 기도할 때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니까 우선적으로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가 보이는 거고요.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을 변화시켜주시죠. 하나님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걱정을 멈추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이 영적 원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복신앙을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걸 다 보시고 야 내
내가 네 인생을 온전히 사용했다? 그러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 야, 너는 어떻게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너 제대로 사용도 못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10%도 못했다 하면 이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100% 사용하기는 우리 어렵지 뭐지.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저 또 최씨잖아요. 최씨 고집이 들죠. 야 너 최씨 고집 꺾고 내가 너를 잘 사용했구나.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루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은혜일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 한번 적어보려고요. 은혜일지 매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좀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은혜일지를 적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지 적으면 그 일지는 뭐예요? 슬픔의 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야.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밖에 나가니까 왜 저 나무들도 이렇게 슬피 우는지, 왜 저녁 때 왜 새는 꺼이꺼이 우는지, 그런 것만 묵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은혜를 적어갈 때마다 우리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을 바꾸실 예수님이고 반드시 그 중에 하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서 말씀드리면 전 사실 데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하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데려 옮길 때마다 칠레에서 호주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미국에서 칠레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위에 마치 요나가 강 넘을 있다는 것처럼 요만한 그늘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린 거. 그 그늘 밑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사실 두려웠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남미로 간다는 걸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분명히 알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바꾸시면서 경험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호주 얘기는 나중에 하고 호주 오게 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머릿속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시간을 잡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참 걱정거리가 많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냐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절대로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속단하고 버려온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하게 주의 역할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는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역할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도록 주의 역할을 잡아주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과 살아가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걱정을 멈추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정말로 섭리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고 경험을 더하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대신 게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손대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그 역사를 보기에도 사실은 버겁고 힘들지만 주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